한방만 일생을 마치는요 4년 뒤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많이 긴장했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힘이 있었어서 여러분 뒤에 많이 계셔서 친구들과 여러분을 많이 못 봤어요. 오늘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정면으로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동부 호남을 다시 나누셨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 카메라 몇 거예요? 네. 우리 생명으로 오느냐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 김동원의 유세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다시 한번 유세를 하면서 그래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으로 여러분께 그동안 13일간의 대전등에 함께해 주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서 이 여보선이 끝나면 감사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게 국민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게 우리 지금이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듣고 주신 여러분 다시는 말씀을 조금 더 찾아주시고 이런 걸 책임지게 인사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기회를 세계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변화를 주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뢰를 갖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보고 싶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꼭 방송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수고를 받아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담할 때 얘기해줘요. 네. 먼저 여기 계신 학부 여러분이 저한테는 정치 선배님이시고 우리 지역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저는 아직 정치 신인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한 입으로 그만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금고, 우리 복은 누가 챙겼습니까?
며칠 전 국제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간 이기고 있는데 박빙이라고 합니다. 이제 30년 동안 못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이제 우리 환영, 이제 우리 동부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최지은 우리 환영 이곳동에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이소만 씨 있게 도와주십시오. 최지은 찍으면 최지은 됩니다. 최지은 찍으면 우리 파명 등고 교육, 교통, 문화시설이 생깁니다. 최지은 찍으면 우리 북한서가 부산경제의 경방이 아니라 부산경제의 심장이 됩니다. 젊고 새롭고 성장하는 정치 최지은이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